이동장에 몸우뭉클인 채 밖을 쳐다보는 삭. 자연으로 방사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. 이번에 방사되는 삭은 암컷 셋, 수컷 둘, 총 다섯 마리로 지난 2012년 서울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장 문이 열리자 순식간에 뛰쳐가는 삭 두 마리. 한 마리는 아예 물을 헤엄쳐 건넙니다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듯 이동장에서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나머지 삭 세 마리도 결국 넓은 자연의 품으로 달려갑니다. 삭을 생태계에서 방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흔히 살쾡이로 알려져 있는 삭은 환경부에서 정한 멸종 위기종으로 몸의 길이가 약 60cm, 몸무게는 3에서 6kg이며 약 15년의 수명을 가진 고양이과 동물입니다.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삭이 시화호에 방사되면 먹이사슬 구조를 바로잡고 균형 있는 생태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시화호는 야생의 그 둘지라든지 여러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삭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화호에 방사하게 됐습니다. 서울동물원은 삭이 야생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처음엔 작은 쥐를 잡는 데에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젠 2m 높이에 있는 비둘기도 날렵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처리 과정을 거쳐서 급여하는 그 고기류를 뺀 나머지 살아있는 사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야생에서는 먹이감을 그 얘네들이 이제 인지를 하면서 사냥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. 다섯 마리의 삭은 건강검진을 완벽히 마친 상태에서 방사됐으며 서울동물원에서는 몸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통해 앞으로 3개월 이상 이동 경로와 적응력을 관찰할 계획입니다. TBS 홍희정입니다.